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여성 최고위원인 김민전 의원이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씨의 호화판 옷값 의혹과 문재인 부부의 딸 문다혜 씨와 청와대 직원 간의 석연찮은 금전거래 의혹, 문다혜의 이혼한 남편이자 문재인 부부의 전 사위의 타이 이스타젯 특혜 취업 의혹 등 문재인 일가 의혹에 대한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김민전 의원은 특히 문재인 전 대통령 가족 관련 수사는 이상하게 비등점까지 올라갔다가 순식간에 확 불이 꺼지는 상황들을 경험했다면서 누가 설마 보이지 않는 손이 있어서 수사에 찬물을 끼얹는 건 아닐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뼈있는 일침을 가했습니다. 이 소식과 함께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측이 최근 당 장악을 위해 퇴진 압력을 노골적으로 가해온 정점식 당 정책위 의장이 당의 분열과 갈등을 막기 위해 결국 사의를 표명했다는 소식과 지난 4.10 총선 때 사전투표소에 감시 카메라를 설치했다가 구속된 유튜브 채널 하면 되겠지 약칭 하대 운영자 한영만 씨가 보석으로 석방됐다는 소식도 전해드리겠습니다. 또 최근 온라인 공간에서 눈길을 끌고 있는 이대로 가면 한국은 20년 안에 망한다는 내용의 글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민전 의원은 8월 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김정숙의 옷값 의혹과 관련된 한 칼럼을 언급하면서 관봉권 의혹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관봉권 즉 띠로 묶은 신권을 거의 전적으로 사용하는 건 국가정보원으로 알려져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때문인지 옷값 의혹과 관련된 국정원 전직 직원 5명의 이름과 직책조차도 설왕설래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분들이 괜히 의혹을 받지 않도록 검경수사가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 의원은 문 전 대통령 가족 관련 수사는 이상하게 비등점까지 올라갔다가 순식간에 확 불이 꺼지는 상황들을 경험했다고도 말했습니다. 이어서 전주지검에 문다혜 씨가 청와대 직원 계좌를 이용한 돈을 주고 받은 문제라든가 문 전 대통령 사이에 특혜 취업 관련된 사건도 거의 수사가 다 돼가듯 기사들이 나오다가 지금 상당히 조용해졌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누가 설마 보이지 않는 손이 있어서 수사에 찬물을 끼얹는 건 아닐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어쨌든 국민적 의혹이 있는 사건은 신속하게 수사하고 신속하게 법원의 판결을 받아야 한다고 검찰에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김민전 의원은 이처럼 문재인 일가에 대한 수사 촉구와 함께 이재명을 겨냥한 법을 발의했습니다. 즉 재판 중 국회의원 권한 정지를 골자로 하는 이른바 이재명 저격법도 발의한 것입니다. 김민전 의원은 형사상 구속 또는 금고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국회의원의 권한을 정지하는 국회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국회의원이 재판 계속 중인 상태에서 구속되거나 금고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 즉시 의원의 권한을 정지하는 조항을 담고 있습니다. 또 국회의원이 형사사건으로 기소되거나 재판 계속 중으로 구속 또는 금고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 해당 사건의 종료시까지 법제사법위원회 법사위 위원이 될 수 없다는 법사위원 결격사유 규정도 개정안에 포함됐습니다. 현행 국회법 제136조에 따르면 국회의원은 금고형 이상의 확정선고 등으로 피선거권이 박탈될 때 당연 퇴직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재판이 계속돼 구속되거나 1심에서 금고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엔 국회의원의 신분 및 직무 수행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국회 법사위가 법무부, 법원, 검찰 등 각종 사법기관을 소관으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판 중이거나 피의자 신분의 국회의원들이 법사위원으로 선임되는 것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김민전 의원은 국회에서 법사위가 차지하는 위상과 책임을 고려했을 때 기소, 재판 등 형사상 흠결 또는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 의원을
법사위원 선임에 적극 배제함으로써 법사위 본연의 역할과 기능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본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로 22대 국회가 국민 눈높이에 부합할 수 있는 국회로 정상화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물론 더불어민주당이 이 법을 통과시켜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야 되겠죠. 지금 이재명뿐만 아니라 박지원도 기소된 상태에서 국회의원을 하고 있고 그런 국회의원들이 야당에 적지 않은 상황이죠. 하지만 이 같은 법안 발의만으로도 일단 여론을 환기시키고 압박을 가하는 효과가 있다는 점에서 김민전 의원은 국회의원이 되자마자 상당히 눈에 띄는 의정활동을 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소식은 국민의힘 당연직 최고위원인 정점식 정책위 의장이 사의를 표명했다는 소식입니다. 정점식 정책위 의장은 검사 출신으로 윤석열 대통령과 가까운 이른바 친윤계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에 앞서 한동훈 신임 당대표와 한 대표의 측근인 서범수 사무총장, 박정하 대표 비서실장 등이 지난달 31일과 이달 1일 이틀 연속으로 정점식 정책위 의장에게 퇴진 압박을 가한 바가 있습니다. 이른바 친윤 직계로 분류되는 정점식 정책위 의장은 8월 1일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어 이 시간부로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직에서 사임하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이어서 의원총회 추인을 받아서 선출된 후임 정책위 의장께서 추경호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을 잘 이끄셔서 2년 후 있을 지방선거, 3년 후 있을 대통령선거에서 꼭 승리해 정권 재창출의 기틀을 마련해 주시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마음을 갑자기 바꾼 건 아니고 제가 사임에 대한 당대표의 의견을 들은 게 어제 오후 2시고 그 직후 사무총장이 공개적으로 당대표가 임명권을 가진 당직자들은 사퇴하라는 말을 들었는데 그 이후 고민을 많이 하고 추경호 원내대표와 상의도 많이 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결국 우리 당 분열을 막기 위해서는 제가 사퇴하는 게 맞겠다는 생각을 갖게 됐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다시 말해서 1년 임기에서 아직 10개월이나 남은 그런 상태지만은 지금 이 상태에서 계속 버티다가는 당 안에서 이른바 한동훈 측과 갈등이 커지고 분열이 커져서 결국 윤석열 정부의 당정에 상당히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런 판단에 따라서 퇴진을 결심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어서 전해드릴 내용은 지난 4.10 총선 때 선거부정 의혹 진상규명을 위해서 사전투표소에 감시 카메라를 설치했다가 구속됐던 유튜브 채널 하면 되겠지 하대의 한영만 씨가 보석으로 석방됐습니다. 한영만 씨가 구속된 뒤 황교안 전 총리와 권오영 변호사, 또 박주연 변호사, 윤용진 변호사 이렇게 그동안 선거부정 의혹 진상규명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해온 법조인들이 한영만 씨에 대해서 무료 변론을 했고 보석을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마침내 보석 결정으로 한영만 씨가 일단 풀려난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황교안 부반대 대표는 부정선거 감시 활동을 하다가 옥에 갇혔던 한영만 하대 동지가 보석으로 석방되었습니다라면서 모두 응원하고 함께 기뻐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박주연 변호사는 한영만 씨 보석 결정 후 4.10 부정선거 선거 감시를 위축시키기 위해 투표소 감시 카메라를 설치한 하면 되겠지 체포영장, 구속영장 허위 작성한 경찰과 검사에 대해서 국민고발단 91명을 대리하여 대검찰청에 고발하였습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관련 경찰에 대해서는 허위공문서 작성 및 동행사 혐의가 적용됐고 관련 검사에 대해서는 직무유기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한영만 씨가 구속돼서 고생이 많았을 텐데 일단 보석으로 풀려난 것은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영만 씨의 보석을 이끌어낸 4명의 의로운 법조인들, 즉 황교안, 권오용, 박주현,
윤용진 변호사의 노력에 대해서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전해드릴 소식은 요즘 온라인상에서 눈길을 끌고 있는 글입니다. 이대로 가면 한국은 20년 안에 절망한다. 이 절망한다는 것은 이제 졸업할 때 졸자, 그리고 망한다고 할 때 그 망. 절망이란 표현은 사마천의 사기에서 항우에 대해서 이 표현이 나옵니다. 5년 만에 절망했다, 뭐 그런 표현이 나오는데, 이 글의 필자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어둡게 보는 핵심적인 이유로는 우선 386 세대는 앞으로도 20년 더 구군을 주도한다. 또 70년대생, 80년대생의 70%는 좌경화되어 있다. 그리고 모든 분야, 모든 요직을 좌파 세력들이 차지하고 앉아있다. 그리고 차기 대통령 선거는 좌파 후보가 당선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근거들을 들고 있습니다. 내용을 들어보면 상당히 섬찟하면서도 경각심을 가져야 될 내용이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꽤 분량은 있습니다만은 글 자체가 그렇게 지루한 글은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한번 들어보실 만한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언하건대 이대로 가면 한국은 20년 안에 절망한다. 그 근거는 이러하다. 1. 386세대는 앞으로도 20년 더 구군을 주도한다. 1960년생은 올해 65살이다. 60년대생 막내는 56살이다. 그리하여 대략 50대 60대를 일러 386세대라 한다. 60년대 출생, 80년대 학번, 당시 나이 30대였던 자들이다. 386세대의 대표 선수들을 보면 이들의 정체가 드러난다. 62년생 우상호, 63년생 송영길, 64년생 이인영, 66년생 임종석 등이 그들이다. 임종석 빼고는 다들 환갑을 넘겼다. 이 세대는 누가 뭐라 해도 현재 한국의 주도 세력들이다. 이들 386세대의 특징은 대부분은 좌양좌로 기울어져 있고 주도 세력들은 극좌로 기울어져 있다는 점이다. 이 세대는 배고픔이 무엇인지 모르고 자란 세대라는 점이 뼈아프다. 배고픔을 극복한 부모와 형님 세대가 스스로는 굶어가면서도 대학까지 공부를 시킨 세대이기도 하다. 배고픔을 모르고 자란 세대의 특징 중 하나는 후레자식이 많다는 점이다. 밥이 하늘에서 저절로 떨어진 줄 알기 때문이다. 배가 부른데 먹물이 들어가면 외부의 세계, 즉 세상사에 관심을 쏟게 된다. 사회적 정의와 평등, 공정, 공평, 이런 것이 그들의 주된 관심사가 된다. 그런 것에 정치적 의도가 가미되면 그 관심은 엉뚱한 상상으로 변질되기 쉽다. 기득권에 대한 반항, 가진 자에 대한 의심으로부터 자기가 서 있는 자리까지 의심의 대상으로 삼는다. 급기야는 색안경을 끼고 세상을 보기 시작하는데 그것이 바로 주사파니 산호맹이니 하는 정치 결사체이다. 젊은 혈기는 마치 꼬리 끝에 불이 붙어 날뛰는 황소 같아서 그들 눈에 세상은 온통 뒤집어 엎어야 할 것으로 가득하다. 그런 혈기가 나이 60이 되어도 꺼지지 않은 세대가 386세대다. 이젠 이름을 686세대로 바꾸어 계속 어깨에 힘을 주고 있고 그것이 길게는 20년을 갈 것이다. 386세대를 이끄는 극좌파들의 목표는 오직 하나다. 한국을 공산사회주의 국가로 만드는 것이다. 이들에게 타협은 없다. 아직 20년은 더 대한민국 전복을 위해 왕성하게 활동을 할 수 있다. 그러므로 향후 한국의 20년은 명백히 향망국이 될 수밖에 없다. 향망국은 망국을 향해 간다, 이런 뜻입니다. 386세대의 독주를 막아왔던 50년대생, 40년대생들은 이제 70대, 80대 나이가 되어 마음만 꿀떡 같을 뿐 이들의 독주를 더 이상 막아낼 에너지가 고갈되고 없다. 그러므로 한국은 향후 20년 안에 망한다고 보는 것이다. 2. 70년대, 80년대생의 70%는 좌경화되어 있다. 386세대를 이어받은 세대는 이른바 전교조 세대이다. 전교조는 참교육을 내걸었지만 그 속은 의식화 교육을 시도한 집단으로 출발했다. 그때가 1989년, 벌써 35년째다.
그때 당시 초등학교 6학년은 지금 48살이 되었고 중학교 3학년은 51살, 고등학교 3학년은 54살이 되었다. 그러므로 지금의 50대 이하는 모두 전교조 세대이다. 당시 고등학생들이 대학에 갔을 때 대학은 한총련이라는 조직이 주도하고 있을 때였다. 그전 전대협이 김일성 추종파였다면 한총련은 김일성을 위해 혈서까지 쓴 충성파였다. 거의 간첩 수준이었다고 보면 된다. 그래서 그런지 지금의 40, 50대는 최소 60%, 최대 70%가 좌경화되어 있다고 본다. 좌경화를 부채질한 것은 전교조였다. 전교조는 아직 물 한 방울도 스며들지 않은 스펀지 같은 학생들에게 대놓고 의식화 교육을 시켰다. 지난 4.10 총선에서 40대와 50대는 전적으로 민주당과 그 아류들을 지지했다. 이들의 정치적 성향은 죽을 때까지 변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 그렇게 그들은 짧게는 30년, 길게는 40년 동안 한국의 국운을 좌우할 것이다. 이번 선거에서 부산은 보수가 압승을 거두었다. 그런 부산에서 부산을 떠나고 싶다고 절규하는 자들이 있었다. 40대와 50대였다. 떠나고 싶다는 말보다 더 절절한 표현은 없다. 이들은 보수를 지지한 다수를 죽일 놈으로 생각한다. 이를 간다. 승복이라고는 없다. 여러분, 아마 지금 이 글을 쓰신 분이 부산에 살고 있는 분일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현재 익명의 필자입니다만은 부산의 최근 선거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걸 보면 그럴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이들에게는 좌파 성향인 자들만이 갖는 특유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 그것은 절대 아집이다. 절대 편견이다. 이런 자들이 주도할 세월, 30, 40년 동안에 한국이 무너지지 아니하면 오히려 이상하다. 3. 모든 분야, 모든 요직을 차지하고 앉은 좌파 세력들. 여기서 좌파란 사상적 좌파는 물론 자신이 앉은 자리에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좌파 인간들을 포함한다. 예컨대 윤 대통령의 대파값 언급을 거두절미하고 대파값은 875원이면 적당하다고 한다며 나발을 불어댄 MBC 방송과 기자놈들, 이재명과 그 아류들의 재판을 무려 수년씩이나 질질 끌어온 판사들, 이재명 변호를 했던 변호사들이 대거 공천받아 당선된 일 등등, 지금 한국은 모든 분야 모든 곳에서 좌파 인간들이 똬리를 털고 앉아 정치적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이건 결코 정상이 아니다. 앞서 말한 전교조 세대들이 전교조 교사들에 의해 세뇌 교육을 받은 인간들이 물경 35년 사이에 다들 어른이 되어 곳곳에 도사리고 앉아 확정편향적 일처리를 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그러니 한국의 향후 운명은 안 봐도 삼측이다. 4. 차기 대통령 선거 좌파 후보가 당선될 가능성이 높다. 2022년 대선 당시 윤석열 대통령은 48.6%로 당선되었고 47.8%를 얻은 이재명은 떨어졌다. 차이는 불과 0.7%포인트. 2년 지나 치러진 4.10 총선에서 여야의 득표율은 45대 55로 10%나 벌어졌다. 특별한 변수가 없는 한 이 구도는 다음 대선까지 간다고 본다. 그렇다면 다음 대선에서 대통령은 좌파에서 나온다고 봐야 한다. 그렇다면 문재인 5년, 좌파 득세 5년, 다시 좌파 대통령 5년, 이렇게 15년 동안 좌파가 득세하게 되면 한국의 미래는 볼 것도 없다.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도 좌파 정권 15년이었다. 여러분, 참고로 여기에서 김대중, 노무현은 명백히 좌파 정권이지만은 김영삼 정권은 좌파 정권으로 규정하기에는 상당히 논란이 있다는 점도 우리가 참고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동안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를 생각해보라. 저성장, 저취업, 저출산이라는 재앙이 이때 생겨났다. 뿐만 아니다. 이때 IMF 경제식민지, 전교조 합법화, 5.18 민주화운동 지점, 북핵 개발, 수도의 세종으로 남아, 민주화운동 급발진 등 향후 나라의 건강을 좀먹는 결정이나 일들이 속속 자리잡기 시작했다. 하나같이 망국적 조치들이었다. 그 후 보수 정권이 들어서자
좌파 세력들은 작심하고 길길이 날뛰기 시작, 광우병 난동 주도, 세월호 광풍 등 보수와의 전쟁을 회책했다. 보수 정권 자체를 용납하지 않겠다는 것이었다. 전교조의 아버지 이해찬, 즉 김대중 정권 초대 교육부 장관, 전교조 합법화의 원흉은 대놓고 20년 집권을 장담하기까지 했다. 이제 좌파 세력은 차기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할 것이다. 이미 좌파가 점령한 지 오래인 언론과 사법부와 문화계의 가세는 말할 것도 없다. 그리하여 3년 후 좌파 대통령이 다시 나라 운전대를 잡는다고 생각해보라. 이 나라가 어디로 가겠는가 묻는 내가 바보다. 지금 이대로 가면 빠르면 10년 안에, 늦어도 20년 안에는 확실하게 한국은 망한다는 망언 같은 말을 하게 되는 것이다. 망한다고 하니 실감이 안 나는 것 같아 덧붙인다. 한국 사람이 동남아 나라에 노동자로 나가 일하거나 대학 나온 여성이 그런 나라에 가정부로 나가 일하거나 그런 나라 남자에게 시집가는 일이 벌어지는 것이다. 이것이 한국이 망한 후에 일어나는 대표적인 현상 중 하나다. 1960년대 우리가 독일에 광부로 간호사로 나가 일했듯이 이제 실감이 나는가? 이 글의 필자는 마지막으로 한국이 망하지 않고 사는 길은 선한 사람은 최대한의 자유와 재능을 발휘할 수 있는 천국으로 만들고 악한 사람은 도저히 살아낼 수 없는 지옥으로 만드는 사실상의 혁명밖에 없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들으시면서 어떻습니까? 상당히 섬찟하지만 현실감이 충분히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까지 권순할TV였습니다. 고맙습니다.